안녕하세요. 새하람입니다. 자, 이제 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세차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겨울철에 이제 묵은띠를 벗기려고 세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봄이다 보니까 황사나 미세먼지 꽃가루가 날려서 차가 더러워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신차를 구매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봄철부터 세차를 하기도 쉽고 즐기기도 쉽고 해야 할 이유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세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세차 용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될지 몰라서,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몰라서 세차를 좀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는 세차용품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시작할 당시보다는 지금 세차용품의 종류도 많아지고 자동차 디자인이 이뻐지면서 뭔가 세차용품의 종류도 더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쉽게, 오늘은 이제 세차 환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초보자분들 대상으로, 아니면은 세차를 처음 나는 접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세차용품의 종류는 뭐가 있고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고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지, 내 차에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프리워시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고 뭔가 시작 단계부터 사실 세차를 처음 해봐야지 하고서 이제 네이버에 쳐보든 아니면 유튜브에 쳐보든 하는데 다들 프리워시를 막 하래요. 근데 프리워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거고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자동차를 주행하다 보면은 자동차 위에 먼지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달라붙는 먼지들도 그렇고 흙먼지도 그렇고 비도 내려주고 당장차 산성비도 내리고 또 공난도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동차들이 그냥 바깥에 내놓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잘 더러워져요. 근데 자동차 위에 먼지들과 이물질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걸 손으로 그냥 막 문질러내면은 차량에는 스크래치를 유발을 합니다. 먼지와 도장면이 같이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에 먼지 가지고서 각질 제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먼지를 1차적으로 떨어뜨려주는 작업이 프리워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워시 약품을 물과 약품을 희석을 해서 미리 자동차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차에 묵혀있던 때들이 이렇게 녹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리워시라고 하면은 사실 고압수로 먼지를 떨어뜨리는 이 행위 자체를 프리워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약물들을 우리는 프리워시제라고 부릅니다. 혹은 다목적 세정제 혹은 APC라고도 부르고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조사마다는 다르지만 물과 약품을 희석을 해서 자동차에 그냥 뿌려주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은 자동차에 붙어있던 이물질들이 뿌려지고 고압수를 헹궈내주면은 이런 식으로 세정이 엄청 깔끔하게 잘 돼요. 그래서 프리워시 과정만 잘 통해도 한 60%에서 80% 정도는 이물질들을 바닥에 떨궈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전하게 사람 손이 들어가서 세차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리워시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알칼리성 프리워시제, 산성 프리워시제, 중성 프리워시제가 있어요. 일단 중성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알칼리성이나 산성 프리워시제라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독했어요. 그래서 뭐 플라스틱이나 혹은 알루미늄 혹은 휠 같은 데 변색도 일으켰는데 그때 이제 한참 유행을 했던 게 중성 프리워시제예요. 이유는 안전해서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알칼리성과 산성도 이제 많이 기술력들이 올라오면서 더 안전해졌습니다. 알칼리성을 얘기하자면은 중성보다 당연히 이제 세정 능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을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성 같은 경우에는 흙도 떨어뜨려주고 뭐 새똥 덩어리도 떨어뜨려주고요. 손으로 뗄 수 있는 것들은 다 불려서 떨어뜨려내줘요. 근데 알칼리성을 사용을 해도 이렇게 에어로 도장면을 불어보면은 물때들이 남아있어요. 자, 알칼리성을 손으로 톡 하면 떼지는 것들, 얼룩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빡빡 문질러야만 얼룩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면에다 달라붙어 있는 이 얼룩은 산성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성, 중성, 산성이 일단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띄워놓을게요. 더 설명하면은 거의 프리워시 한 편으로 이 이야기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세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칼리성하고 산성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 중성을 굳이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워시를 끝내고 한 1-20% 정도 이물질이 남아있다 했잖아요. 그걸 카샴푸 거품으로 마저 헹궈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차용품 중에 버킷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기 안에 물을 담아놓고 카샴푸를 한 뚜껑 정도, 두 뚜껑 정도 넣어놓고 고압수를 쏴주면 저런 거품이 나옵니다. 저렇게만 사용하면 돼요. 근데 손 갖다 문지를 수는 없으니까 자동차 전용 워시 미트 패드라는 게 있어요. 워시 패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미트와 패드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떤 게 좋아하냐면 둘 다 재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프리워시제 가지고는 사실 100% 세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떼어야 되는 이물질들이 자동차에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저 카샴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름 그대로 벌레 제거제. 말 그대로 벌레를 제거해주는 겁니다. 여름만 되면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나라에 벌레들이 잔뜩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에 주행을 하다 보면 저 벌레들이 자연스럽게 달라붙게 되는데 벌레들이 앞에서 퍽 터져 있으면서 그 벌레 사체와 얼룩들이 해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저기 얼룩으로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들은 자동차 도장면에 붙어 있고 시간이 좀 받으면요 도장면에 파고 들어가요. 벌레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묻은 곳에 막 분사를 해주면은 벌레들이 사르르 녹기 시작을 합니다. 피도 없애고 얼룩도 없애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 벌레 제거제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진짜 흰차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터져 있으면 나중에 턱수염 드레싱이라고 하거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벌레가 내 차에 붙었다 하면 그래도 한 일주일, 이주일에 한 번 정도 세차해 주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여러분들은 턱수염 드레싱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철분 제거제. 자, 일단 자동차를 가만히 우리가 바깥에다 세워놓으면요 철분이 달라붙으면서 도장면을 까끌거리게 만들거든요. 그게 다 철분입니다. 그래서 철분 제거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또 철분이라는 게 도로에서도 만나기가 쉽습니다. 특히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휠들이 이렇게 시커매지죠. 이거 다 철가루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대기 중에 날아다니면서 남 차에도 달라붙고 내 차에도 달라붙고 휠에도 달라붙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제 분진이 좀 덜한데, 그래서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휠 타이어 세정을 할 때 타이어가 더럽지 않다면 보통 철분 제거제 가지고서 이렇게 휠을 세정을 하죠. 그러면 저렇게 보랏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기다 철분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3개월에 한 번 혹은 6개월에 한 번 정도 도장면 전체에 뿌려줘서 도장면에 있는 철분도 저런 식으로 녹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장면이 보다 맨들맨들해져요. 하여튼 철분 제거제라는 거는 이런 거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신차를 구매하시고 정말 잘 관리하고 싶다 하면 철분 제거제는 꼭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타르 제거제. 우리 아스팔트 도로가 뭘로 되어 있나요? 일단 타르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하다 보면 이 타르들이 바닥에서 튀어요. 그래서 어두운 색상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이 타르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안 보여요, 잘 도장면에. 근데 흰 차, 좀 밝은 색상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저렇게 차량 하단에 와, 새 차를 깔끔했는데 뭔 저렇게 검정색 점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손으로 지우니까 또 안 지워져요, 잘. 저렇게 타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저걸 없애주기 위해서 타르 제거제가 있는 겁니다. 사용 방법은 저런 식으로 뿌려주면 저렇게 녹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보통 타르 제거제는 스티커 제거제와 같이 사용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뭐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거 너무 안 예쁘다 하면은 이제 스티커 제거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거품으로 한번 미트질을 싹 해주면 말끔하게 없어져요. 그래서 흰 차에 저런 게 많이 달라붙어 있었던 분들 혹은 이제 겨울철에 특히나 많이 달라붙어 있는데 저게 좀 스트레스였던 분들은 저렇게 타르 제거제로 저 타르들을 없애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페인트 클렌저. 이름 그대로 페인트 클렌저. 자동차에 있는 모든 이물질들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물때, 뭐 새똥 혹은 뭐 얼룩, 도장면 위에 앉아있는 모든 것들을 없앨 수가 있는 게 페인트 클렌저예요. 뭐 나는 왁스코팅을 매번 자주 발라주는데 내 차가 너무 거뭇거뭇해 옛날같이 색상이 안 나와 하면은 저 클렌징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새 차처럼 됩니다. 뭐 내가 주차장에서 주행을 하다가 차를 살짝 긁었어. 근데 아, 주차장에 있는 페인트만 살짝 묻어나온 것 같아 하면은 페인트 클렌저 갖다 지우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페인트 클렌저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자세한 영상은 얼마 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서 이걸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거예요. 페인트 클렌저 갖다가 안 지워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디테일링 샵에 가셔서 이런 폴리싱으로 지워야 됩니다. 하여튼 페인트 클렌저 하나 정도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관리를 하시는데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통만 사놓으면 꽤나 오래 쓰니까 한번 속는 셈 치고 페인트 클렌저는 사보세요. 유막 제거제. 우리가 자동차를 주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름이 달라붙는다 했죠. 근데 유리 앞면에 이렇게 대부분 세차를 안 해보신 분들 앞유리는 이럴 거예요. 유리도 비가 내려도 빗물이 퍼져 있고 뭔가 기름과 물과 섞여서 시야 확보도 제대로 안 되고 좀 난반사도 일어나고 밤에는 더 안 보이고 하는 이러한 유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기름이 껴 있어서 그래요. 유리 위에 기름이 앉아있다. 기름이 유리에 앉아있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유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유막을 없애주는 게 기름 제거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약품을 써도 기름들이 저 약품을 밀어내요.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유막 제거제가 필요하고 저 어플리케이터와 유막 제거제를 가지고서 유리에 뿌려주고 닦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 영상처럼 기름이 저 약품을 못 밀어낼 때까지 그냥 없애주신 다음에 고압수를 헹궈주면은 이렇게 말끔한 유리 상태가 나와요. 그리고 유리에 뭔가 이물질이 있어 혹은 뭐 물때도 좀 남았어 하는 분들은 저런 유막 제거제로 없애주면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한 480p 정도로 보였던 시야가 1080으로 보여서 주행에 정말 정말 도움을 줍니다. 이거는 제가 남들한테 세차를 대신 줬을 때 만족도 1위 하는 게 바로 저 유막 제거제입니다. 알고만 계세요. 그래서 유막 제거제는 자동차 앞면에 유막을 없애주는 거다. 실내가 만만치 않게 이제 외부보다
소재들이 다양해졌잖아요. 과거 직물 시트였던 시대랑 다르게 요즘에는 정말 최고급 가죽들을 우리나라 차들에도 많이 사용을 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세차하기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내 세정제의 종류들이 좀 있습니다. LCD나 혹은 플라스틱이나 혹은 뭐 하이그로시 같은 요즘 소재에 사용할 수 있는 세정제가 있고요. 또 이거에 맞게 플라스틱에만 코팅이 가능한 플라스틱 코팅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 세정제가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 가죽 코팅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해가 많이 안 가실 거예요. 일단은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 영상 보면 이제 유튜버들이 맛있게 세차를 하려고 저런 식으로 막 거품을 내서 세차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묵은 때였을 때 저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물론 뭐 나는 깔끔을 더 추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렇게 브러쉬까지 세정을 하는 게 뭐 당연히 뭐 더 깔끔하겠죠. 일단 실내 세정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실내 세정제와 가죽 세정제로 나누면요, 실내 세정제 같은 경우는 세정에 정말 목적이 잘 맞춰져 있어서 플라스틱에 커피를 흘렸거나 콜라를 흘렸거나 뭐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화장품을 없애야 되거나 할 때 거품을 내서 없애주면 엄청 잘 제거가 됩니다. 자, 그걸 가죽으로 갖다 발라버리면 보습력까지 싹 빠져갑니다. 그래서 가죽 전용 세정제가 따로 있어요. 가죽 세정제 같은 경우에는 세정을 해도 그 보습력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가죽 세정제에는 그 보습력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 전용 코팅제를 더 발라줘야, 사람들 로션 발라줘야죠. 그래야 피부 보습도 뭐 될 거고 장벽 보호도 될 것이고 그런 것처럼 가죽 전용이 따로 있고 플라스틱 전용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거를 전부 다 세정 코팅할 수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 올인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정제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세정이 약합니다. 그리고 코팅도 조금 더 약합니다. 대신 자주 써서 여러분들이 관리해주기가 좋아요. 그래도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은 충분히 가거든요, 이런 녀석. 또 특히나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차를 빨리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소재들이 이런 외국 영상처럼 정말 엄청나게 막 쩌들어 있거나 몇 년간 세차 안 했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컨디션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 올인원 세정 코팅제 가지고도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다섯 가지가 나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올드카는 정말 안전한 걸 써야 돼요. 안전한 세정제 쓰고 안전하게 바로 가죽 전용 코팅제를 써줄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관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신차 출고하시는 분들은 그냥 올인원 코팅제로 관리해 주시면 된다. 코팅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유리막 코팅제, 요즘 나오는 유성 혹은 뿌리막 코팅제, 일반 무락스가 있고, 그 다음 고치악스가 있고, 에멀전 타입이 있고, 습식 코팅제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유리막 코팅제, 이건 이제 카티바의 예시자료인데 이렇게 진짜 유리층이 남습니다. 실제로 깨트리면 깨지는 유리막 층이 있어요. 저 층이 도장을 위에 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단단한 층을 내 차 전체에다 코팅을 입히는 작업을 유리막 코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녀석의 내구성도 정말 강력하고 지속성도 오래가고 비딩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관리하는 데 당연히 하나의 단단한 코팅층이 있으면 자동차 보호에도 훨씬 도움이 잘 되겠죠. 이물질들이 달라붙는 것도 최소화시켜주고 비를 맞아도 비를 잘 튕겨내주고 일단 색감을 오래오래 지속도 시켜줍니다. 근데 작업 방법은 스웨이드에 유리막 코팅제를 묻혀주고 자동차에 발라준 다음에 타월로 닦아주면 끝납니다. 요즘에 정말 간단해졌어요. 정말 쉽고 간단한 유리막 코팅제들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작업을 굉장히 까다로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뿌리막 코팅제, 저게 스프레이 타입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장면에 뿌리고서 닦아주면 끝나버리는 무락스처럼만 사용을 해도 끝나는 기름형 코팅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리막은 딱딱한 층을 만들어서 탁 깨진다고 하면은 뿌리막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물렁물렁한 층으로 돼 있어요. 기름을 이런 식으로 굳게 만들면은 도장면 위에서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코팅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녀석 다 뭐 지속력은 6개월에서 1년 혹은 뭐 1년 반, 2년까지도 가는 뭐 그런 코팅제들이고요. 일단 장점들이 정말 많은데 이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일단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무락스랑 다르게 유리막 코팅이랑 뿌리막 코팅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렸을 때 정말 이쁜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차할 때도 정말 쉽게 세차를 할 수가 있고요. 유지관리하기 정말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꼭 유리막이 권장이냐 하면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락스도 충분히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 지속력과 이 이쁜 퍼포먼스와 광도와 내화학성, 이거 모든 거를 다 가지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고치악스입니다. 고치악스 안에는 이제 카나우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카나우바로 자동차를 많이 관리를 했거든요. 고치악스를 저렇게 힘들게까지 바르는 이유는 일단 무르스악스에 저렇게 비딩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광이에요. 카나우바 특유에 나오는 그 자글자글거리는 광 때문에 세차 환자분들이 저 고치악스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악스는 유리막 코팅에 비하면 당연히 내구성이 좀 약합니다. 근데 오로지 저 광과 비딩 시팅, 저 감성이 있거든요. 이게 남들은 다 똑같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정말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고치악스에 열광을 하고 저렇게 뭐 좀 까다로운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있는 게 고치악스다. 고치악스보다 조금 더 쉬운 거, 이제 젤 타입이 있어요. 에멀전 타입이 있는데
이 녀석도 보통 카나우바 계열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고치약스에 거부감이 있거나 혹은 보다 쉽게 좀 저 카나우바의 광을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이런 에멀전 타입의 왁스들. 보통 장단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내구성 조금 더 약하다, 이제 감성과 광과 비딩 슈팅이 훨씬 이쁘다, 감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습식 코팅제라는 게 있습니다. 습식, 물이 있을 때 사용하는 코팅제예요. 우리가 프리워시하고서 카샴푸하고 세차가 끝나면은 자동차 도장면 위에 고압수 쌌던 그 물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 위에다가 압축 분무기에 물과 이 약품을 조금만 부어준 다음에 차 전체에다 뿌려주면은 플라스틱, 유리, 뭐 휠, 도장면 당연하고요. 이 모든 곳의 코팅이 한 번에 끝납니다. 뿌려주고 물만 뿌려주면요. 그래서 뭐 시간이 없을 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 나는 세차를 너무 길게 하기가 싫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무락스 대용으로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코팅제의 성능을 발휘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무락스를 선택하셔서 내 차에 맞게 뿌리고 닦아주면서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휠 코팅제예요. 휠을 코팅하는 겁니다. 왜 코팅하냐? 브레이크를 밟아서 나오는 분진 때문에 휠이 덜어져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뭐 빗물을 주행하다 보면은 바닥에서 튄 그런 이물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휠 쪽에 열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이물질과 분진들이 휠에 늘러 붙기 시작을 해요. 그 열 때문에요. 그래서 코팅을 미리 해놔주면은 그 분진들이 코팅층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다음 세차 때 이 분진들을 쉽게 떼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코팅이 좀 안 돼 있는 상태로 이제 세차도 오래 안 했는데 뜨거운 여름날까지 뭐 세차를 오랫동안 안 했다 하면은 당연히 광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저 세차할 때 저 분진들이 안 없어집니다. 늘러 붙기 시작을 하면요. 그래서 보통 휠 코팅제를 이용을 해서 미리 보호막을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휠 주변에 열이 많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열에 강한 특화된 그런 코팅제입니다. 그래서 휠 코팅제를 해놓으면 반짝거리는 건 뭐 당연히 일단 반짝거리고 유지보수하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 국산차는 별로 분진이 안 나는데 꼭 휠 코팅제 써야 되면 안 써도 됩니다. 무락스 같은 걸로 관리를 해주셔도 돼요. 아까 그리고 습식 코팅제가 휠까지 코팅 다 된다 했잖아요. 그런 걸로 관리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외제차 같은 경우 위주면은 저는 웬만하면 꼭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차를 바꾸고 저 기블리를 타고 나서 많이 느끼는 건데 휠 코팅제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는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유리발수 코팅제. 아까 유막제거제 설명해 드렸잖아요. 유막제거제로 유리를 말끔하게 해놓은 다음에 유리에도 코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걸 바로 유리발수 코팅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 방법은 저렇게 간단해요. 그냥 발라주고 닦아주면 끝납니다. 저렇게만 해주면 유막을 모두 다 없앤 정말 뽀득뽀득해지는 유리가 나와요. 깔끔한 유리 상태에다가 코팅층을 올려놓으면 더 이상 유막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 코팅층이 기름막들을 다 막아줘요. 그리고 진짜 사고 예방에 정말 도움된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안전에서도 차이가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빗물이나 뭐 물때가 살짝 남아있다 해도 유리발수 코팅층이 잘 올라가 있으면은 카샴푸 한 번만으로도 깔끔한 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리 세정제가 필요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시공해놓으면은 유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속력이 도장면보다 더 길기 때문에 뭐 6개월에서 1년 혹은 1년에서 정말 관리 잘해주면 2년 3년까지도 충분히 유지보수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 드레싱. 자, 이거 말 그대로 타이어 코팅하는 겁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타이어 자체에서도 그냥 오존 방지제가 나오고 저렇게 타이어 색을 잃어버리고 누리끼리해지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드레싱을 필수는 아니지만 해놨을 때 정말 보기가 좋고 당연히 이제 빗물 주행이나 뭐 자동차 주행하다 보면 이물질들이 타이어에도 붙게 되는데 오염물을 튕겨내주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이 특히 SUV 타시는 분들은 플라스틱도 코팅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색이 하얗게 뜨신 분들은 저 타이어 드레싱제 가지고서 플라스틱까지 코팅 같이 해봐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색감이 이뻐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저렇게 코팅을 잘 해놓고 나면은 타이어를 세정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인분들은 타이어를 이제 드레싱을 잘 안 하다 보니까 휠이랑 타이어를 같이 세정해주는 휠앤타이어 클리너를 사용을 하죠. 타이어 드레싱은 그냥 깨끗한 신발을 신겨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레이즈, 이거 은근히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은 신차를 구매하신 다음에 자동차 관리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냥 내가 아는 상식 선에서 막 관리를 하다가 자동차에 알게 모르게 막 소홀들이 많이 발생해요. 스크래치도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도장면 색이 이렇게 말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월이나 스크래치가 나 있는 부분에 저 글레이즈를 사용을 해서 그 상처를 메꿔줘서 상처가 잘 안 보이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화장이에요, 화장. 모공도도 안 보이게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글레이즈다.
그 왁스의 지속력도 길어지게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세차를 하다 보니까 내 차에 이게 상처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다, 이게 거슬리기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것도 생각보다 많이 신세계를 느낍니다. 사용 방법은 아까 우리 에멀전 타입처럼 간단해요. 그냥 글레이즈를 저렇게 도장면에 발라주고 걷어내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면 할수록 꼭 디테일링샵에 맡겨가지고만 몇십만원 혹은 백만원 이렇게 막 관리를 하시는 것보다도 저런 프로세스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 차와 나한테 타협을 통해서라도 관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탈지제라는 게 있어요. 버킬 탈 기름지, 그러니까 기름을 벗긴다. 탈지제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주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름이 붙는다 했죠. 그래서 아까 페인트 클렌저 같은 경우로 다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페인트 클렌저가 꼭 없이도 탈지제로도 그 기름 정도는 모두 다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왁스 같은 경우 종류가 정말 다양하지만 이제 유분기를 가지고 있는 물왁스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그 물왁스를 없애주는 용도로 탈지제를 사용을 했어요. 도장면에다가 탈지제를 뿌려주고서 깨끗이 밀어주면은 도장면 위에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기름도 없게 되고, 그 다음 스티커 붙이듯이 물왁스를 이제 거기다가 발라주면은 훨씬 더 잘 오래 달라붙어 있습니다. 스티커처럼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탈지제다. 간단하죠? 신차 때부터는 사실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새 도장면이기 때문에 사실 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데, 뭐 왁스를 내가 뭐 한 통, 두 통, 세 통 써봤다, 혹은 내가 세차를 한 지 이제 6개월, 1년 돼간다 하면은 그때쯤 한 번씩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건지. 그래서 내 차 상태에서는 왜 탈지가 필요한지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예요. 그리고 물때 제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워터 스팟 리무버라고 불리는 아이템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자동차가 이제 비를 맞고 해를 맞고 비를 맞고 또 해를 맞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면은 물때도 도장면을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간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 위에다가 무슨 뭐 페인트 클렌저 작업을 하든 뭐 뭐를 하든, 그래서 물때가 도장면으로 파고 들었을 때는 아무리 페인트 클렌저를 하든 막 손으로 빡빡 문대보든 카샴푸질을 하든 프리워시를 뿌려보든 해도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게 워터 스팟 리무버인데,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물때를 지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약이 독해요. 그러니까 불려주고서 닦아줘야 되는데, 물때가 사실 자동차 뭐 어느 한 부분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전체에 생긴단 말이에요. 도장면에만 사용을 하면 좋겠는데, 이 약품이 뿌려주고서 물때를 불려주는 이 와중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나 크롬이나 혹은 하이그로시 같은 데 잘못 묻으면 얼룩이 엄청 생겨요. 그래서 사실 저는 초보자분들한테는 많이 추천을 안 드려요. 사실 쓰지 말라고 많이 권장을 해요. 솔직히 저도 타이밍 잡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워터스팟 리무버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페인트 클렌저를 쓰셔라. 그리고 세정제 중에 휠앤타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휠과 타이어를 동시에 세정이 가능한 아이템이에요. 타이어가 오존방지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누리 끼리해지는데 이걸 갈변이라고 합니다. 이 누런 때를 벗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세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색감 차이가 다르죠. 게다가 코팅까지면 당연히 이렇게 더 이쁘게 나오고요. 근데 철분 제거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철분 제거제도 휠 된다며?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렇게 나눠드려요. 국산차를 타신다 분진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휠앤타이어 한 통만 쓰시면 된다. 근데 외제차 타신다 하면은 이제 타이어 세정제, 휠앤타이어 정도 하나, 이건 매번 써주시는 건 아니고, 내가 만약에 휠앤타이어까지 사용해서 그날 세차를 잘 마치고서 타이어 코팅까지 잘 해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세차할 때 굳이 휠앤타이어 또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때는 철분 제거제만 써서 휠에 붙은 철분만 떼주시면 됩니다. 외제차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휠앤타이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차 용품, 그러니까 특히 케미컬에 관련된 거를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떠실까 싶어요. 사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떠한 세차 용품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와,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싶을 정도로 어려울 거예요. 뭐. 사실 일상 속에서 이런 케미컬을 알고서 뭔가 접하는 게 이렇게 뭐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차를 사고서 세차 용품 살라니까 무슨 화학용품들이 이렇게 많고, 무슨 세정제, 무슨 코팅제, 무슨 세정제,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좀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차를 처음 접하실 때가 좀 복잡하고 어렵지, 막상 아 이 아이템은 이렇게 쓰는 거지, 저 아이템은 이런 거였지, 아 이거 이름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였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사용하다 보면은 한 달 두 달 뒤에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게 이 화학용품들이거든요. 하여튼 날씨도 좋아지고 요즘 이제 자동차들이 비싸지고 뭐 소재도 다양해지면서 세차를 해야 되는 요구 조건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이제 잘 관리하고 싶은 마음에 세차를 좀 이제 입문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분들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새알람 구독 눌러주시면 항상 이렇게 초보자에 맞는 영상만 제작해서 인사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으로나 아니면 댓글로나 직접 사용을 하면서 보여드리거나 하면서 인사를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세차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